안철수 대표의 약속 파기 사례 10가지를 게재했습니다. 이게 또 지금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안철수 지금 대표에 대한 비판을 좀 하겠는데요. 이겁니다. 지금 안철수 대표는 본인에 대해서 대접을 잘 안 해준다는 듯한 뉘앙스를 말하는데요. 이 야당 대표의 자리는 거저 생기는 자리가 아닙니다. 본인이 싸야 되는데요. 자,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지금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을 갖다 했던 저 이제 SNS에 뜬 건데요. 자, 저겁니다. 첫째는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한다 했습니다. 저게요. 가장 강력한 저 새정치의 거였는데 지금까지 이게 됐죠. 자,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앙당의 폐지, 국회의원 세비 30% 축소, 정당 보조금 축소인데 지금 저 세 개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저거를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 민주당을 올라탔습니다. 같이 합쳤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안철수 대표는 지금 중앙당 폐지 이야기합니까?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정부 보조금 축소라든지는 안 하죠. 또 있습니다. 저기 보면 완전 국민 경선제 실시하자고 했는데 지금 새정치연합의 이 지방 경선 룰 저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세 가지로 지금 치르고 있고요. 또 100년 정당을 창당하겠다.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선거연대 안 한다고 했는데 아예 연대가 아니라 합쳐버렸습니다. 제3정당 창당이야말로 새정치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저거 아예 없어졌고요. 대선 출마도 지난번에 하려고 했다 포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10가지를 제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는 정말 적절한 해명이 없습니다. 지금도. 본인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새정치의 세 가지는 언제 갔는데 없고 오히려 그 거꾸로 중앙당이 큰 민주당과 손을 잡아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철수의 새정치 어디 갔습니까? 안철수의 새정치에서 기초공천 폐지는 원래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처음에 안철수 의원은 당시에 그 처음에는 시험 삼아서 기초공천, 그러니까 구청장은 공천을 하고 기초의원은 안 하고 뭐 이런 현실적인 방안을 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약속 온데 간데 없어졌는데 이에 대한 해명도 없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과거에 자신이 했던 말, 안철수 대표 정치한 지 오래되지 않습니다. 한 2, 3년 됐는데 말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자주 바뀌는지 본인이 확실한 답변 하셔야 됩니다. 자, 김성국 대표. 네. 북한의 특사로 갈 의향이 있다. 이런 발언도 나왔죠. 네, 그럼 뭐 지금 안철수 의원이 이제 민생 정치로 가는 것이 프레임 설정이 정확한 건데 다른 문제는 좀 적절하지 않은 그런 문제 설정 자체가 많습니다. 지금 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말 정치 심판하겠다. 본인도 이런 말 바꾸기가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 정치 심판하겠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대북 문제를 건드리시는 건데 여야 공동 대북 특사단 대북 화해 협력 노력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여야 대북 특사단 이거를 이제 구성하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리고 6자회담의 재개 노력, 서해 긴장을 풀어내는 고위급 회담 이런 것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라고 했는데 이건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긴장이 왜 조성되고 있습니까? 북한 때문 아닙니까? 북한에 대한 비판이 있어야 되는데 북한에 대한 비판은 전혀 없더라고요. 게다가 6자회담 같은 경우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진행되는 동안 북한이 핵무기 만들기 위한 시간 벌기 그리고 지원용으로 악용됐었죠. 이미 실패로 확인됐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의 진정성 있는 변화가 없으면 6자회담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에 대한 변화, 북한의 지적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이런 현실성 없는 얘기하는 게 과연 지금 해야 되는가? 대북 제재가 필요할 때 대북 협상하겠다고 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야 간 대북 특사단을 같이 만들겠다. 아니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도 의견 통합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여야 간 북한에 가가지고 통합이 되겠습니까? 이런 현실성 없는 얘기들 좀 이거 좀 극복하고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